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1. 사랑의 실천자이신 김효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효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 서지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나환자 정착 촌인 영호 마을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글은 영호를 방문하였다가 그들의 삶에 감동한 김효석 목사님의 독일 친구인 클라우드 디 터그레스가 1991년에 독일에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김효석 목사님은 10년간 영호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중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아는 분이 없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독일어판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은 영호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주민이 250명 정도 됩니다. 영호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이곳을 설명하려면 먼저 다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군요. 한국에는 아직도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나병이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소록도라는 섬에 강제 수용됩니다.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 있지요. 그곳에서 병이 호전되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사람들은 육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 한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의뢰 손부터 감춥니다. 비틀려 있거나 아예 끊어져 나간 손. 가락이 남의 눈에 뜨이기라도 하면 나병을 알았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약한 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 9. 저는 제 친구인 김효석 목사의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준 것과 우리가 체험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두 사람이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나 환자. 정착촌에서 함께 살면서 겪은 김효석 목사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김광훈 화백은 몇몇 장면을 사파로 그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클라우스 디터 그레스. 클라우스 디터 그레스. 1.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만남. 오랜만에 고향인 한국에 돌아왔다. 독일에서 공부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신학 교회에서 조직 신학을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아온 것이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 서 강의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질문에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묻고 싶어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이론으로는 그 문제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배운 신학을 그곳에서 늘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신학이야. 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인간을 친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인다. 그러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체험보다는 교리가 더 많이 떠올랐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이것이 내 얼굴에 씌어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교수직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차라리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한 가지 일을 제안하셨다. 남부 지방에 제가 아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곳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교수직이라는 좋은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목사님은 내게 그 마을의 주소를 건네주셨다. 어느 토요일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향해 떠났다. 긴 여행이었다. 영호에 도착하자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두서너 사람이 나를 마중 나왔다. 그 사람들의 얼굴 생김이 특이한 것 같았지만 가로등 불빛으로는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목사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 사람들은 별말 없이 어떤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이것이 내 방인가? 방에는 가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벽은 더러웠으며 작은 벌레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밤을 지낼 만한 이불 한 채 깔려 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버렸다. 주일 아침 8시 30분이 되자 교회 종소리가 작게 두 번 울렸다. 오래된 교회당에 가보냐. 이들이 20명 가량 모여 있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나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 첫 줄에 앉아 있는 꼬마가 계속 콧물을 훌쩍이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내 눈에 거슬렸다.
얘야, 이리 와봐. 내가 코 닦아줄게. 코를 닦아주고 나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내 아이 하나가 코를 훌쩍였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소리였다. 결국 나는 20명의 코를 모두 닦아주어야 했다. 아이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비죽비죽 웃었다. 첫 어린이 예배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예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강대상 앞에 섰다. 몇몇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교회당 안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 마루바닥 맨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눈길. 이 그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다섯 개뿐이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다. 내가 나 환자촌에 왔긴 왔구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하듯 나를 두들겨대 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작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하였다. 내가 늑장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나는 할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의 느낌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곁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내 손을 잡고 아예 놓아주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는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는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 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끝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의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제게 복을 주셨는거려. 복을 주셨다고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그럼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늘나라에 갈 소망도 주시고요.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둥병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가혹한 운명. 18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살갗에 이상한 반점이 생긴 거예요. 헷. 볕에 타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군데군데 허연 부분. 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름이 차더군요. 어머님께 그것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가 방바닥에 엎드려 서 많이 울었지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죽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애미가 도와주마. 동네 사람들에게는 숨겨야 한다.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섬으로 보내버릴게다. 하지만 애미는 널 잃고 살 수 없다. 그때부터 저는 방 안에서만 살았지요. 어머니만 이따금씩 돌보아 주셨어요. 밤에는 마당에 데려다 주시기도 했지요. 그렇게 저는 짐승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어머니,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 답을 아실 리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어느 날 저녁,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손. 애는 낯을 움켜쥐고 저는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날 죽이실까?
아버지는 거기 서서 자신과 싸우며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다시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아버지는 쌀 과자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제가 하나씩 집어먹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내쉬셨어요. 내 병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나버렸다. 내가 우리 집에서 사는 한 우리 식구는 쌀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우릴 쫓아내 버릴 게다. 내 동생들은 이제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용삼이 색시내에서는 파혼하자고 하는구나. 차라리 내 손으로 널 죽이는 것이 낫겠다 싶었는데 이 애비 심정을 알겠느냐? 저는 솟구치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터 넌 이 집에 살 수 없는 게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차마 아버지 입으로 자살하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겠지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 눈앞에서 널 죽일 순 없다. 자, 이 쌀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면 혹시 고쳐주실지도 모르잖느냐? 그럼 너는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게고. 어머니가 절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따뜻하게 절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쌀자루를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저의 식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산 속을 돌아다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산신령을 기다렸지만 허사였어. 요. 저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이라고는 헛개비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저는 산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농가의 밥 한 바가지를 구걸했어요. 나는 거지처럼 밥을 동량하는데 산 속에 두고 온 쌀자루는 어떻게 되었을까? 산신령이 벌써 다 먹어버렸을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저는 엉터리 산신령에게 화가 났어. 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잡혀서 소록도에 가게 되었지요. 소록도에서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문둥병자들은 날 한 가족처럼 맞아 주었어요. 우리는 가족을 대신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와 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령과 우상을 믿는데 신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 신 아드님은 문둥병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지요.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문둥병은 제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친부모와 형제도 절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형제와 자매들도 얻었지요. 제게는 장차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3.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평화를 위한 굶주림.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었고 눈이 많이 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날씨였다. 어느 날 아침 새 벽에 배를 마친 후 집에 가보니 꼬마 5시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물었지만 아이들은 얼어붙은 듯이 서 있기만 했다. 마침내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무슨 일로? 할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나는 아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할아버지는 집에 계셨다. 할아버님, 애들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그년이 아주 못된 년이어요. 노인은 욕을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며느리의 잘못이었다. 엄마는 곧 집에 돌아오실 거야? 일단 아이들을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여러 가지로 내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애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애기들 엄마가 잘 도망가 불었어요. 그 노인네가 자기 며느리 징역에 못 살게 했단게요. 맨 날 며느리 욕이나 하고 돌아댕기는 뒤 그 정도 참은 것도 다행이지요. 시아버님이 잘못하시긴 잘못하셨군요. 나는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머리에는 온통 이 집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의 태도에 다 일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끼인 아이들은 울면서 지내야 했다. 아이들로서는 어른들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가족은 모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들 사이의 화평에 대해 충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제야 나는 이 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바로 내 잘못이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기로 결심했다. 금식이 닷새째로 접어든 날, 차시 할아버지가 내 금식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목사님, 저 때문에 금식하시는가요? 할아버지는 나를 책망했다. 아닙니다. 할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할아버님도 옳고, 며느님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배고파하는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평화와 화해에 대해 충분히 설교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다. 금식한 지 여드레가 지나자 몸이 많이 수약해졌다. 할아버지는 나를 찾아와 고백하셨다. 목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식구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는갑네요. 인자 어째야? 쓴단가요? 할아버님, 할아버님은 이미 가장 선한 길로 발을 디디신 겁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요. 나는 차시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며느리를 맞아들이셨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아니다. 인자 다 잘 될 것이다. 내 맘이 달라져야지. 이제 아무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다. 나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 배를 슬쩍 만져보았다. 배가 쑥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굶주림, 평화를 위한 굶주림이었다. 4.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가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웃 동네는 워낙 불교가 지배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온 동네사 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잔뜩 화가 나서 목에는 핏대가 서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누구하고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화가 나도 꾹 참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 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옆집 그 인간은 해도 정말 너무하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뭔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숨을 가쁘게 쉬며 씩씩거렸다. 우선 그를 진정시키는 일이 급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양 씨는 깊이 숨을 몰아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배상해야지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도 손해는 배상해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뭡니까? 도대체 옆집 분이 원하는 게 뭔데요? 글쎄,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양 씨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양 씨는 씩씩거리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내 말이 초신자 양 씨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양 씨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그는 돌아갔다. 양 씨는 정말로 한마디 불평 없이 돼지 다섯 마리를 전부 옆집에 주워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양 씨가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양 씨를 비웃었지만 그 중에는 양 씨의 태도를 보고 사뭇 진지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뭇잎이 곱게 물들어 가던 어느 가을날 밤, 양 씨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 황소
일곱 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 황소 일곱 마리를 냅닥을 어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지요. 그렇지요. 돼지 다섯 마리에 황소 일곱 마리라니. 목사님 말 순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씨의 얼굴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으라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 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 씨의 얼굴이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는 올 때와는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맥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양 씨는 또 한 번 신이 나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아흔 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 쟤.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자, 자네 돼지가 낳은 18마리씩 다 합해서 아흔 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다가. 저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양 씨는 예기치 않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나한테 뛰어온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 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요. 집에서 그놈들 전부를 먹인 먹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라 하던 양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참사랑이란 문둥병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56 되신 그 아주머니에게도 문둥병이 재발했다. 몸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양쪽 눈과 콧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고 나이 지긋한 교회 어른 한 분은 그 아주머니를 속로 다시 보내고자까지 했다. 게다가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웃 동네까지 퍼져나갔다. 심한 불안과 절망에 빠진 아주머니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먹어버렸다. 차라리 죽어서라 또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위만 상해서 이제는 제대로 먹거나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두 주가 지나갔다. 내가 찾아갔을 때 아주머니는 아무런 기력 없이 누워 있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는 간곡히 부탁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발 저를 다시 소록도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두 번 다시 소록도에서 문둥병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여기 그대로 계시려면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아무 거라도 좀 잡 수어 보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엌을 내다보니 아궁이 위에 생선찌개가 담긴 냄비가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맛을 보았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할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가 병에 을 것을 겁내지 않고 자신의 숟가락을 쓰는 것에 깜짝 놀란 것이다. 나는 생선찌개를 가득 떠올린 숟가락을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맛 좀 보세요. 아주 맛있는데요. 아주머니는 내가 건넨 국물을 꿀꺽 삼켰다. 아주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드실 텐데.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떨까?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본 다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냄비가 텅 빌 때까지 아주머니와 함께 숟가락 하나로 번갈아가며 찌개를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송씨 아주머니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니 온통 고름투성. 이어서 아주 끔찍해 보였다. 나는 수건으로 고름을 깨끗이 닦아냈다. 닦아도 닦아도 고름은 다시 흘러나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 누런 액체를 비추었다. 고름이 마치 금처럼 반짝였다. 자매님, 자매님 얼굴에 금이 정말 많기도 하네요. 나는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아주머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동안 아주머니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머니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내게 잔잔한 웃음을 내주었다. 내가 그 아주머니의 숟가락을 썼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머니에게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 그때 나는 참사랑이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아 주머니 앞에서 나는 그분과 똑같이 이 문둥병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아주머니에게 감사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 나님은 바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니. 나. 6.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지체 높은 사람의 방문. 어느 나른한 봄날 저녁에 군수가 나를 찾아왔다. 군수처럼 지체 높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온 적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목사님이십니까? 지금에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지사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 말입니다. 내일 시간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지체 높은 분이 어디에서 내 말을 들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저를 혼동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되물었다. 그런데 군수는 영호에 살고 있는 내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급한 환자를 심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군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날짜를 내일 모레로 연기할 수 없을까요? 그날은 시간을 낼 수 있겠는데요. 군수는 아주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느 누구도 군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목사님이 정 그러시다면 목사님의 대답을 그대로 전하지요. 다음날 아침 군수가 또 찾아왔다. 내일 오후 2시가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오시겠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마을 길에 무언가 덜거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영호는 국도에서 약 6km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르지 못한 들길을 통하는 것뿐이었다. 그 요란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저만치 한 무리의 일꾼들이 트럭과 불도저를 몰고 마을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체 높은 사람이 방문할 들길에 자갈을 갈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였다. 약속한 날 점심시간에 군수와 면장과 경찰서장이 공무원 몇 명을 거느리고 미리 왔다. 마을 분위기가 잔뜩 들떠 있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탓이었다. 정확하게 오후 2시가 되자 도지사 부인이 도착했다. 부인은 25명의 다른 부인들과 함께 왔다. 상류사회의 부인들이 가난한 우리 마을에 모두 모인 것이다. 물론 나도 긴장이 되었다. 도대체 우리 마을에는 왜 온 것일까? 도지사 부인은 서울에서 군가에게 내 얘기를 듣고 문둥병자들의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에게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 그 부인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부인은 그토록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부인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부인은 영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했다. 모두 교회로 가시지요.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그 사람들을 모두 교회로 안내했다. 도지사 부인이 이 특별 예배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부인은 떠나기 전에 내게 물었다. 목사님, 목사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떠나실 때 우리 마을 사람들과 악수를 해주시겠습니까? 부인은 확실히 불쾌한 듯 했다. 그러나 자가용에 오르기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에게 제 딸이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에게는 분명히 큰 영광이었다. 할머니는 그 후로 계속해서 그 부인을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 지체 높은 부인이 손 씻을 물을 준비하기 위해 자들 이 줄줄이 서서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지체 높은 분의 방문이 있은 후 우리 마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국도와 연결되는 길에는 콘크리트가 달렸고 전화도 연결되었다. 그리고 두 주 후에는 내 책상 위에 전화가 놓이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다. 목사님, 목사님을 우리 집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모시고 싶습니다. 와 주시겠으니? 나는 그 부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 그 부인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7.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봄이 찾아왔다. 모두들 드리를 하러 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근처를 돌아보려고 이웃 동네 쪽으로 갔다. 한 채소밭에서 몸집이 작은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뜯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놀라서 입을 떡 벌렸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비틀린 잇몸이 부끄러웠는지 당황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이고, 부처님 오셨네. 저는 항상 살아계신 부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는디. 할머니는 기쁨에 넘쳐서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밖에는 다른 대답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목사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가 누구다요?
할머니는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할머니 옆에 주저앉아서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고, 그리 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할머니나 저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친구가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미워해서 죽여버렸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돕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모든 나라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찾아온단가요? 할머니는 내 말을 막고 물었다. 그럼요. 바로 이곳에도 오십니다. 그 사실은 할머니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80년 동안 부처님을 공양했다. 그러나 그 조각상은 눈앞에서 항상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절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조상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의지할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다. 그러나 할머니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목사님처럼 예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나이가 벌써 89이나 되었는디? 할머니는 기대감에 부푼 목소리로 물었다.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할머니도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 그러면 지금 저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갈 수 있으시오? 할머니는 조급하게 물었다. 내일 새벽 4시에 영호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뭐다요? 예수님이 진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쓰겄네요. 새벽 기도회는 새벽에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저는 글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할머니와 말씀하실 길을 찾으실 테니까요. 그럼 내일 새벽에 꼭 오세요. 그날 밤 태풍을 동반한 큰 비가 밤새도록 퍼부었다. 길에는 물이 넘쳐 흘렀고 전기는 끊어졌다. 이런 날 노인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는 힘들겠지? 그런데 성가대가 막 찬양을 시작했을 때였다. 교회 문이 열리더니 그 몸집 작은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쏟아졌다.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성경 한 부분을 읽은 다음 설교를 했다. 설교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예배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난 후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왔다. 할머, 네가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 혼자뿐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로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십니까? 어디에서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목사님 옆에 계신 거를 똑똑히 봤단게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란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제가 볼 때에는 목사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단게요. 할머니는 확신하고 있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말이 맞다. 우리는 곁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할머니, 아까 예배 시간에 혼잣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 제가 예수님 만났음께 인제까지 저 살아온 거 예수님한테 싹 다 얘기했단게요. 예수, 님이 내 얘기 다 들어준께 정말로 좋아라우.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할머니가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새로이 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근데 제가 성경책 읽을라면 어째야 쓸까요? 할머니는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나에게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는 매일 새벽 나를 찾아왔고 내가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어나가면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성경 구절을 배우게 되었고 새벽 기도 때마다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외워보이곤 했다.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난 후였다. 할머니는 내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있었다. 아니, 할머니? 어디서 그걸 배우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처음에는 목사님 따라서 외웠는디 예수님이 도와서 인자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단 게요.
마침내 할머니는 그를 깨우친 것이다. 그 후에 할머니는 아예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셨고 손자들도 청년부 모임에 나오게 되었다. 할머니가 직접 손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다. 8.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변함없는 사랑. 처음 영호에 갔을 때 나는 그곳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사 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사연을 조금씩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느 마을에서 젊은이 한 쌍이 결혼했다. 아내가 임신하게 되자 부부는 정말 기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문둥병이 발병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아내는 문둥병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소록도로 가야만 했다. 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소록도로 들어가 살려고 했다. 그러나 그에 간 청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아기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다. 이별은 이 젊은 부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도 문둥병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내 마누라, 내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아냐? 그는 절망으로 절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있는 섬을 찾아갔다. 아내를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얼굴에 문둥병으로 인한 흉터가 있긴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전 여기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저없이 말했다. 물론 남자겠지? 남편은 분노와 질투를 감추려고 애쓰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분은 저뿐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가 누구야? 대체 어디 있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군. 아내는 그에게 작은 책을 한 권 건네주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신약성경이었다. 소록도로 간 아내는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 여보, 이 책은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줄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저의 새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시간은 빨리 흘러 헤어질 시 간이 왔다. 이별은 이 부부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소망을 아내와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는 그 후 5년 동안 한 결같이 아내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다. 아이를 언제까지 엄마 없이 키워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소록도에서 소식이 왔다. 아내의 문둥병이 음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아내는 육지에 있는 가족에게 올 수 있었다. 그들은 몇몇 다른 문둥병자의 가족과 함께 영호로 이사했고 여기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건강한 아이들도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마을은 점점 커져갔다. 그들은 마을의 예배당도 건축하였다. 그러나 이웃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이들은 언제까지나 똑같은 문둥이일 따름이었다. 그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들은 작은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 겨울날 영하의 날씨에도 그들은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교회에 오겠다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었다. 긴 세월이 흘렀다. 처음 영호에 온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문둥병이제 바라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한 중년 부인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했다. 문둥병은 늘 그런 흔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이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 젊은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아내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신실하셨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영호 사람들은 몸이 다시 나빠질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새 가정들이 늘어났다. 소록도에서 사람들이 왔다. 지금 영호에는 약 60섯 가정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9.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어떤 부유한 농부 이야기? 영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문둥병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이 역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약점보다는 그 약점을 바라보는다. 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때때로 그들도 그것 때문에 더 힘겨워 한다. 그래도 문둥이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꽃을 피웠다. 우리의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 반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마을로 찾아왔다. 건강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남편을 좀 도와주세요. 그 양반이 지금 많이 아파요. 한의한테도 가보고 양의한테도 가보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려보. 고 스님한테 부탁해서 지성도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당을 불러다 굿을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네요. 우리 동네 애들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신다던. 대 그게 정말입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영호까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니? 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물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왔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진지하게 말했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좀 앉으시지요. 나는 성경을 펴서 신약을 몇 부분 읽어주었다. 나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적인 치료자나 마술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씀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예수님, 이 병자들을 모두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 되는 분께 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들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 부유한 농부의 아내는 몇 번씩이나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 했다.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양반이 예수를 믿고 싶대요.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장로님을 모셔와 함께 출발할 채비를 했다. 그런데 그 부 이내 안색이 변하더니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귀엣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 사람들은 말고요, 목사님만 혼자 오세요. 아주머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없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나는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농부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말했다. 좋습니다. 모두 함께 가시지요. 우리는 모두 이웃 마을로 갔다.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한 남자가 고통을 못 이겨 웅크린 채 방바닥에 꼬꾸러져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의 주변에 둘러 앉았다. 우리는 먼저 찬송을 몇 곡 불렀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집에서 미리 찾아온 성경 구절을 읽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농부의 얼굴이 점점 편안해졌다. 우리는 차례차례 돌아가며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렸다. 기도는 길었다. 그 농부에게 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것이었다. 농부는 이내 잠이 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잠이었다. 아주머니가 고마워하며 우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돌아온 후에도 그 농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농부의 가족이 모두 새벽 기도회에 나온 것이다. 병들었던 농부는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가족들보다 먼저 교회에 왔다. 그는 건강해 보였다. 이 농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전에는 문둥병자들을 멀리하던 그가 이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바로 뛰어다니며 자기 마을사 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큰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 10.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이것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다. 이 인사말과 관련된 일이 하나 생각난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알고 지내는 여의사가 있었다. 50대 초반인 그 의사는 광주에서는 널리 알려진 교수였다. 자네가 그 의사와 한번 이야기해볼 수 없을까? 벌써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왠지 자네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어서 말이야. 친구가 나에게 제안해왔다. 영호에서도 할 일이 많긴 했지만 이 여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갔다. 사무실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커다란 문패에 그 교수의 직함과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방문한 것에 그리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시간이 넘도록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주로 미국에서 보낸 유학생활과 화려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감탄하며 맞장구쳐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그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마침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 지난해 좋은 교수 자리가 하나 생겼다. 이 교수는 그 자리를 꼭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실패를 맛본 후에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매사에 만족할 수 없었고 두통과 우울증까지 생겼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전 모든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이름도 꽤 알려졌죠. 좋은 직장도 있고사. 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다시 평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우울증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이불여 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교수는 정말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 우리는 마을 주위를 함께 거닐다가 채소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우리를 본 아주머니는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목사님, 이것 좀 가보시오. 저번 주에 손가락이 세 번째로 끊어져 불렀거든요. 근데 아직 일곱 개는 멀쩡하다니까요. 정말 감사해 죽겠네요. 어안이 벙벙해진 교수는 나를 바라보았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뭘 감사한다는 거지요? 저 아주머니는 늙고 못생긴 데다가 문둥 병 환자이고 손가락도 일곱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지요? 나는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저 아주머니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손가락도 일곱 개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저 기쁨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지요. 자신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교수님은 건강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교수님은 이제껏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지요. 교수님은 항상 자기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만 교수님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지요.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걸었다. 교회 앞에서 그가 멈춰섰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눈치였다. 목사님,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전 도무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나빠질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요. 우리는 조금 후에 집에 도착했다.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조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에게 음식을 권했다. 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김치와 맵게 무친 나물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한술도 뜨지 않았다. 그의 눈빛을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 같았다. 목사님, 이걸로 충분하세요. 고기나 생선도 없이 밥 하나 김치 하나로 식사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대체 목사님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목사님이라? 면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가구도 없는 방 하나에 검정 고무신으로 지내다니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시나? 요. 아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나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교수님, 지금 혹시 6천 원 정도 있습니까? 그에게 그만한 돈이 없을 리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시내로 나가 서점에 갔다. 나는 성경을 하나 집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평화의 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교수는 성경을 가지고 다시 광주로 돌아갔다.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그 교수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마을 어귀에서 들어서며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렸다. 35명가량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 여교수와 조교의사들 그리고 애과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을과 근방에 사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도 몇 상자씩 가져왔다.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방문으로 우리만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교수와 교수를 도와주러 함께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 의사는 평안을 찾는 질문에 답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11.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가족의 반대를 이겨낸 새댁. 이웃 마을에 사는 어느 젊은 새댁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댁은 새벽 기도회에 참 석하기 위해 캄캄할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몰래 빠져나오곤 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시댁이 워낙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세댁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낯선 신앙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대문 곁에 서 있었던 것이다. 얘야, 이렇게 일찍 들에 나갔다 오는 길이냐? 그런데 왜 그렇게 손이 말끔하지? 이제 바른 대로 말하거라. 너, 문둥이 마을에 있는 예수쟁이들과 함께 있다가 오는 거지? 세댁은 시아버지의 다그침에 놀라고 겁이 나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가족들이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젊은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자기 부인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망신당할 짓이라도 했어? 미처가 문둥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닌단다. 여태까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다. 그래도 누가 내게 알려줬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내가 이 아침부터 니 처를 문간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노인은 뒷짐을 진 채로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남편이 기겁해서 아내를 꾸짖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야단치는 것은 당연해. 왜 문둥이들이 믿는 다른 나라 신을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다시 시아버지가 말을 가로챘다. 내가 예수교를 믿어서 우리 집안의 기강은 엉망이 됐다. 조상님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또 너 때문에 거두어 가시지 않겠느냐? 예수쟁이들이 조상들께 제사도 안 드린다는 말은 나 또 들었다. 너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낼 셈이냐? 모두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댁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부터 집안 식구들이 모두 세댁을 구박하고 구속하기 시작했다. 세댁은 그 후로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세댁이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몇 주 후에 세댁은 다 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세댁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저녁에 내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과 시누이가 그 세댁을 옮겨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 처가 몹시 아픕니다.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말했다. 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세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나누어 앉았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특히 이 여인이 견뎌내야 했던 내 적싸움을 위해 기도했다.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언니가 아프다니? 목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시누이는 새언니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새언니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두 사람은 내 말대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했다. 갑자기 세댁이 눈을 뜨고 입술을 움직였다. 기도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세댁이 잘 아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댁도 같이 찬송하려는 듯이 입술을 움직였다. 반응을 보이지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찬송가를 내밀었다. 그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렷하던지 우리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아내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여동생이 아픈 세댁과 함께 기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댁의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남편과 그 여동생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예수교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놀라워했다. 세댁과 남편과 시누이는 한 주도 빠짐없이 영으로 예배드리러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상의 보복도, 문둥병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시아버지까지도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물어보고 아무도 몰래 아들의 성경을 뒤적거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반대는 없어졌다. 신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슬픈 이야기? 서울에서 친구 하나가 영으로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주변을 산책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가 사들인 땅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거기에 공동묘지를 만들 생각이었다. 한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의 땅에 묻는 풍습이 있어서 시골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비석이 세워진 둥그런 무덤을 쉽게 볼 수 있다. 친구는 들판을 두루 돌아보았다. 멀지 않은 채소밭 저편에 무덤 하나가 외롭게 솟아있었다. 그 무덤 위로 불이 드문드문 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저기에는 누가 묻혀있는 거야? 묻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친구는 그 무덤에 관심을 보였다. 한번 가보겠나? 참 슬픈 일이 있었지? 우리는 불이 무성한 곳을 지나 그 무덤 앞에 섰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군. 자네 교회 교인이었나? 친구가 내게 물었다. 작년 11월에 여기에서 한 청년을 장사 지냈네. 겨우 22살이었지? 비참한 죽음이었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 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내일 아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박씨 할아버지를 자네에게 소개해주겠네. 여기? 누워있는 청년의 아버지 되는 분이시지? 그 부부는 청년이 아기였을 때 양자로 데려왔다는. 군. 청년은 소록도에서 태어났는데 생모는 해산할 때 죽었지?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말. 이야. 사람들은 먼 친척 집에서 아이를 거두어주길 바랐지만 친척들은 그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네. 문둥병이 워낙 무서운 병이고 아이가 정말 건강한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니 그랬겠지? 그러다가 박씨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할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소록도를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막 받았을 때였지? 두 사람은 그때까지 결혼을 위해 육지로 가려고 애를 쓰던 참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두 사람도 소록도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 사이지. 두 사람은 그 갓난아기의 사정을 듣고서는 곧장 아이를 데려왔다네. 그리고 영호로 이사해 서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웠지.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거든. 아이는 자라서 학교도 잘 다니고 부모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네. 부부는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었지. 그 아이는 아주 인기가 좋은 청년으로 자랐다네. 그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지. 우리가 아는 그 아이는 친절하고 인정 많은 젊은이였다. 학교를 마친 청년은 군에 입대했지. 그는 어느 소도시 근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 가시와 시간을 보냈지. 그는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도시에 사는 처녀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네. 물론 부부도 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뻐했네. 그들은 딸 리 아가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초대했지.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야. 그때마다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했지. 그런데 사실은 그 아가씨의 부모가 문둥병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지 못하게 딸을 막았던 거였네. 아가씨의 부모는 두 사람을 멀어지게만 들었고 청년은 절망에 빠졌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짤막하게 끝나고 말았네. 두 젊은이는 같이 도망가려고 했어.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까지 아주 멀리. 그러나 아가씨의 부모는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딸을 친척집에 보내버렸다네. 청년은 크게 상심했지. 그는 영호에 와서 부모님의 서랍에 들어있던 문둥병 치료약을 먹어버렸어. 부모가 청년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후였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할 말을 잊었다네. 물론 우리는 무엇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박씨 할아버지 내외는 우리 마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들을 묻고 싶어 했네. 그래서 산이 보이는 이 한적한 곳을 택한 걸세.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영호로 돌아왔다. 한 젊은이와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생각에 잠긴 채. 13.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돌아온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 나는 그것이 정 씨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우리 성가대에서 베이스를 맡아 노래하고 있었다. 내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그가 허둥지둥 내 방에 들어왔다. 무슨 큰 일이라 또 일어난 것일까? 목사님. 아버지와 헤어진 지 40년 만에 아버지가 절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 갑자기 오셨어요. 정 씨는 내 팔을 잡고 나를 문까지 끌고 갔다. 이리 오세요. 목사님. 저의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제서야 나는 그의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노인은 미닫이 문에 몸을 반쯤 숨기고 있었다. 그는 당황했는지 자신이 쓴 밀짚모자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거센 비바람에 주름진 구리빛 얼굴이었다. 양쪽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셋은 작은 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다. 정 씨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처와 저는 여덟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는 밭에서 열심히 저의 일을 도왔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얼마 안 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넷째 놈이 열두 살에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식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우선 동네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근선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문둥병자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게 법이지만 저는 제 아들 이 소록도에 산다는 건 꿈도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지요.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딴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 근선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좁은 골짜기가 나오더군요. 절벽이 나오면 밀어버릴 생각이었지요. 그러면 그저 사고로 보일 테니까. 절벽에 가까이 다다 갈수록 가슴이 마구 뛰더군요. 저는 저를 따라오고 있는 근선이를 자꾸 돌아다 보았습니다. 지금 이 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침내 발 밑으로 좁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였으니 다
저는 거기에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아니야. 내 아들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그래. 차라리 같이 떨어져 버리자. 그런데 근선이? 놈이 불안한 눈으로 날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하고 형들하고 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 이에요. 저 때문에 식구들을 내팽개치시면 안 돼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식구 모두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닷가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작은 배단. 척이 와서 아이를 소록도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근선이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사망신고까지 했지요. 근선이는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결혼해서 대부분 고향을 떠났지요. 제차와 저는 그때까지 건강했기 때문에 어느 아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살던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죽고 나자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럴 힘조차 없어져 버리더군요. 전 당연히 큰 아들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걸 단박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아우네로 가보라더군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짐을 꾸려 둘째 아들네로 떠났지요. 그렇지만 그 놈 집에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늙은 아비를 기꺼이 맞아들여서 편안히 죽게 해주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 이 벼에 사무쳤습니다. 저와 제 처는 오직 아들들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못 살았습니다. 전 차량한 마음으로 소록도에 있는 아들을 생각했지요. 그때까지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일 절 아무것도 알려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를 버린 거지요. 이놈이 얼마나 죽일 놈인지. 저는 소록도에 가서 근선이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벌써 섬을 떠나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선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이렇게 영호에 오게 된 겁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놈한테 돌아온 거지요. 저는 아들네 집 앞에 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근선이가 뭐라고 할까? 저는 원망만 실컷 듣고 쫓겨날 각오를 했습니다. 아비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렸으니 무슨 말을 들어도 싸지 용기를 내서 오긴 왔지만 다른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나?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서려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내다보며 친절하게 말을 걸더군요. 할아버지, 이리 들어오세요. 누구 찾는 사람 있으세요? 아까부터 서 계신 걸 보았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나오던 근선이가 저를 알아보았으니? 다. 아들놈은 저를 끌어안고 울더군요. 애비는 40년 동안 내 소식 한 번 알아보지 않았다. 내가 원망스럽지 않으냐? 처음 소록도에 갔을 때는 너무 외로웠지요. 밤마다 집 꿈을 꾸었어요. 식구들을 미워하면 서 내 운명을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둥병자이면서도 저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발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문둥병자 이상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 중 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지요. 그분은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 고 그 후로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배와 성경 공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식구들에 대한 미움을 잊게 되더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전에는 그냥 죽고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는 섬을 떠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 이곳 영호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우리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 그토록 긴 세월 끝에 만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주놈들 또 보여주더군요. 할아버지는 긴 이야기를 마치고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들과 가정을 찾 아따.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듯이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것이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14.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확성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교회탑에서 올리는 찬송가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거센 돌풍이 집과 외양 반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어제 저녁 늦지막
이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목사님,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형제님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30분 전쯤에 택시 한 대가 옆집 나신의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그 집의 택상이를 택시에 태우는 겁니다. 집사람을 불러서 저 집에 또 뭔 일이 났나 보다고 말했지요. 택상이와 택상이 엄마가 택시를 타고 떠난 다음에 그 집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 다 열어주시는데 울어서 눈이 잔뜩 부어있더라고요. 집안에서 나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리대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나와서는 노모를 확 밀어제치고 제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둘러대는데 나원 참. 그러더니 내 집에서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내버려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비라는 사람이 자식을 병원에 갈 정도로 패다니. 게 다가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 데요. 게다가 그 집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시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혹시 목사님 말씀은 들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나시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박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나는 전화가 끊기 뒤에도 오랫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만큼 그 소식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박씨의 말은 과장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나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성을 잃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시는 작년에 큰 양계장을 짓느라고 돈을 많이 구어야 했다. 그러나 나시네가 양계장 때문에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지난주에는 왜 그리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나시는 내 앞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새벽 기도회 후에도 그저 몇 마디 인사말만 나누곤 했다. 그런데 이 집에 숨겨져 있던 불행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나시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단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집 식구들이 이런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는 것이 놀라웠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설교와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여러 번이 이야기했고 구역 예배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돌보지 못하다니? 나는 나 자신과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가? 확성기에서 다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찬송가가 끝났다. 나는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로 갔다. 장마철에 끈끈한 바람이 내 얼굴로 확 불어왔다. 새벽 기도회에 친밀한 듯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강대상으로 올라갔다. 모두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을 올려다보며 좋은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에 화가 났다. 새벽부터 나는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전화로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말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모인 교인들 앞에서 이 주간에는 신방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인들을 그대로 둔 채로 나는 혼자 내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가 미처 묻기도 전에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자식을 때리지는 않는다고요. 제가 말한 사람은 형제님이 아닌데요. 우리는 두 사람 다 어안이 벙벙해져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럼 저의 동네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씀입니까? 이리 들어와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 부딪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게 씨름해야 하는지? 이 씨가 말했다. 예배드리러 함께 모여 앉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죄의 실로 잔혹한 옷감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와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나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너무 심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다. 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그토록 긍휼히 대해 주셨는데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 음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몰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씨는 절망감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형제님, 저도 형제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을 내려놓았다. 이 씨는 돌아갔고 내 마음도 잔잔해졌다. 그렇지만 나 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튿날에는 나 씨도 그 가족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지 않았고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날 어린이 성가대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대신 곧장 나 씨 집으로 행진해 갔다. 우리는 가면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구경하고 있다. 오랜만입니다. 어린이 성가대원들이 형제님을 방문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가. 또 들까요? 나 씨의 어두웠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그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방문이었던 것이다. 어서 들어오거라. 그는 꼬마들을 맞이했다. 금세 작은 상 몇 개가 놓이고 맛있는 떡과 참외가 차려졌다.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된 나 씨 집에서 먹고 울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하나님의 씨는 잘한다. 목사님, 계셔요.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 할머니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유 씨 할머니는 고무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왔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셔요? 할머니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내 안부를 물었다. 잘 지냅니다. 여기 좀 만지시지요. 나도 절을 하며 방석을 권했다. 할머니는 방석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드리더니 내게 한다. 지 부탁을 했다. 목사님, 제 안경 좀 봐주셔요. 귀 가장자리가 영 아프구만요. 어디 볼까요? 나는 할머니의 안경테를 약간 구부려서 간격을 넓혀드렸다. 이제 한번 써보세요. 안경은 편하게 잘 맞았다. 할머니는 수줍은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안 계셨더라면 어쨌을까 몰라. 할머니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없는 두 손을 무릎 사이에 감추었다. 목사님, 절대 여기를 떠나지 마셔요. 목사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죄다 목자 없는 양떼가 돼 버릴 거구만요. 할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머니는 문둥병에 걸린 후부 터 87이 된 지금까지 미움과 배척만 당해왔던 것이다.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평소에 궁금히 여기던 것을 물어보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알게 된 것도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한 가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 요. 그러면요. 할머니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할머니는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가 22살 때 어떤 일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구만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라치? 면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을 내몰곤 했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만 그 목사님은 참말로 좋은 분이었지요. 일본 군인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어쩔 줄을 모르셨지요. 할머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지요. 살은 구경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요즘은 진짜 좋은 시상이지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어떤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이 할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구나. 지? 금 할머니는 나이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영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존경받는 분이 되었다. 할머니는 아침 10시만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작은 집을 나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인 양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기도하신다. 요즘 우리는 40~50명가량의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양로원을 세우려고 한다. 문둥병이 든 노인들은 돌보아줄 가족 하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목돈역 이도 일을 시작해줄 건축회사를 찾고 있다. 영호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영호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다. 척박한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이다. 형제 한 분과 자매 한 분이 기도하고 나면 보통 내가 설교를 한다. 물론 찬송도 한다. 겨울에는 찬송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는 난방시설이 없는데 힘차게 찬송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에 온다. 이제 그들은 새벽 기도회를 빼놓은 하루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새벽 기도회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학생 성가대가 찬양을 드린다. 학생들은 영한대역 성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외운다. 주일 아침이면 어린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11시에 대예배를 드린다.
남녀 성가대원들이 멋있는 가운을 입고 매주 찬양을 드린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벌써 꽉 차버린다. 5. 우리 교회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방석을 갈고 앉는다. 시간이 되면 교회 탑에 설치한 확성기로 녹음된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 그것이 교회종을 대신해준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종의 희망곡을 부른다. 사람들이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장수를 큰 소리로 말하면 반주자와 성가대가 선창한다. 교인들 대부분은 2시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면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를 연다. 2. 럭키 매주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합산하고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구역에게 상을 준다. 주일 저녁에는 청년 예배가 있다. 이 예배 때에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다. 교회에 이렇게 집회가 많은데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내 곁에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등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뿌리신 씨를 거두는 사람들이다. 평일에는 일터에 나가서 각자 일을 하지. 만 저녁 시간과 주일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따로 떼어 놓는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 성격 암송대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우는 암송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암송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라 이 행사를 아주 재미있어 한다.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한다. 또 목요일 저녁에는 자매들의 모임이 있다. 집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좋겠다. 부인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각자 할 일을 분담한다. 금요일에는 다섯 가정씩 한 구역으로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린다. 구역은 우리 교회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초단위다. 영호 사람들에게 교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존재이다. 그들은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됨을 교회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도 많이 변했다. 낡은 초가집들이 헐리고 새 집들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반일뿐 아니라 양돈 사업도 한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지요. 동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영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지붕에 올라가 석양빛에 빛나는 우리 마을을 보면서 이곳을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들판이 있는 것이다. 16.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크리스마스에 생긴 일.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한다. 흔히 가족들 중에 교회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대단한 선교사인 셈이다. 이들은 이웃 동네에 가서도 선교사 노릇을 한다. 영호에서 맞이한 첫 크리스마스 때의 놀라운 일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몇 주 전부터 교회 아이들은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말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 생일인데 그때 생일 잔치를 할 거야? 목사님이 우리를 전부 초대하신 때. 그 말을 들은 이웃 동네 아이들은 귀가 번쩍 뜨였다. 먹을 것도 주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떡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친구들의 요구를 척척 받아주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나팔을 불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에는 우리 모두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때문에 번번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그렇게 많은 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인가? 12월 24일은 무심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먹을 것을 아끼고 아껴서 쌀판 자루는 어떻게 마련했지만 그것 말고는 쌀 한 톨도 얻지 못했다. 첫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해야 하다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공기에 밥을 가득 담아 쪼르륵 소리나는 아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너무 배가 불러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실컷 먹게 해줄 수만 있다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배당에 백백이 기어 앉았다. 방석은 벌써 다 동이 난 지 오래였다. 3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극, 답, 장, 성탄절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른과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영호에서 맞이한 첫 크리스마스. 그것은 그야말로 생일잔치였다. 그러나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분명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어른들의 얼굴에서도 푸짐한 생일상의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때 하고 말할 때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못해 라는 말을 빠뜨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웃 동네 아이들은 예상보다 많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
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 신학 속의 예수님은 과연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나는 뜨거운 감자를 뱉어버리듯이 내 고민을 밀어내버렸다. 먹든지 말든지 결국 예수님 생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배를 마치면서 나는 짧지만 분명한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저녁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었다. 숨소리까지 들릴 듯이 조용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아니면 몇 분? 내게는 영원처럼 아득한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나를 보고 서는 교회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쌀을 새 가만히 가져왔는데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튀어나왔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내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생각에 잠긴 나를 깨웠다. 서울에서 오는 길입니다. 홍콩에서 주문한 기계가 서울로 왔거든요. 목사님, 홍콩에 있는 제 친구 아시지요? 그 친구가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면서 이사를 살 돈을 보냈습니다. 마침 사업상의 일로 이 근방에 올 일이 있어서 가져왔지요. 쌀이 택시 트렁크 안에 있는데 누가 좀 옮기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문이 동시에 열렸다. 모두들 기쁨에 넘친 나머지 작은 교회당이 들썩들썩했다. 정말 놀라운 크리스마스였다. 박 장로님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그 집 아궁이가 동네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밥공기와 수저를 챙기려고 집으로 다름질쳤다. 예배당 바닥에는 서둘러 작은 잔치상이 차려졌다. 한 시간 후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잔치상에 둘러앉았다. 공기에 소복이 담긴 밥에 섞임 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 마구 으시대며 신바람을 냈다. 그리고 행여나 이웃 동네 아이들에게 질까 싶어서 밥그릇을 부지런히 입으로 가져갔다. 17.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어떤 축구선수 문둥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다. 하지만 이 무서운 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시즌이 될 때마다 주목받던 청년이 있었다. 20살의 그 청년은 몸이 민첩하고 공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으며 골을 잘 넣는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는 대학 축구부원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고 주요 멤버로 선정될 것이 확실했다. 축구계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그는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훈련을 심하게 한 탓이려 니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2, 3일 후면 통증이 가라앉겠지? 그러나 스스로 했어 안심시켰던 것과는 달리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선수 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경기 도중에 다른 선수와 교체해야만 했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절뚝거리며 퇴장했다. 이상한데요.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릎뼈 아래 있는 두세 개의 희끄무레한 반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살갗을 약간 떼어내는 까닭을 청년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으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수님, 축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전 축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다. 의사는 청년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후에 애써 웃으면서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청년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의사의 말은 곧 다시 축구선수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이틀 후 의사와 청년은 착잡한 심정으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있었다. 청년은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에게는 축구가 전부인데. 의사는 의사대로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내 말은 저 청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텐데. 선생님, 제 병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요? 청년은 마침내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았다. 이틀 전에 피부를 떼어냈던 걸 알지요. 검사 결과 나병 병원체로 판명되었습니다. 병이 많이 퍼졌어요. 다음 단계로 진전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더러운 빈민촌에 살고 있는 것. 또 아닌데 어디서 그런 병을 얻었다는 겁니까? 청년은 분노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벌써 몇 년 전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는 설명하려고 했었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누이 둘이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데려왔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그 젊은 축구선수의 눈은 기억 속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골목에서 공을 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저기 폐수와 더러운 물들이 고여 있었고 누추한 함석지붕집들 사이로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지어 싸움질을 하거나 더러운 데서 뒹굴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어쨌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소록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되도록 빨리 가족들을 떠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내가 준비할 테니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의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정신이 나간 듯이 병원을 나와 다름질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중의 환호를 한 몸에 받던 축구선수가 아니던가? 그런데 이제 문둥이가 돼 섬으로 추방되어야 하다니? 청년이 그렇게 병원에서 나간 지 닷새가 지났다. 의사는 계속 기다렸지만 허실이었다. 그 청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그날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 있는 그의 책장에는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축구복도 잘 개켜져 있었다. 그러나 축구화는 없었다. 청년의 어머니는 친구와 교수님들에게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보았다. 그의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친구가 난 지금 떠날 거야?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지요. 어머니는 터미널에도 나가보았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가는 평범한 청년을 주의해서 본사 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엾은 어머니는 여기저기 버스를 타고 다니며 운전사들과 승객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찾아다니던 어머니는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다. 광주 버스터미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어느 가게에서 마른 오징어를 몇 마리 샀다. 배가 고플 때에는 구운 오징어를 씹는 것이 최고였다. 어머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만 더라고 생각하며 가게 아저씨에게 아들의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저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 봤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 가게에 왔길래 혹시 광주에서 시합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은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야 그 애 소식을 듣게 되는군요. 제가 바로 그 애 애미입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주머니가 참 만드셨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아저씨는 생각하는 듯한 시선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유가 있지요. 그 애는 식구들을 생각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어머니는 간신히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리 들어오세요. 아들한테 가게를 보라고 하고 우린 저 안쪽에서 이야기합시다. 가게 주인은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가지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되기를 빕니다. 인정 많은 아저씨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바닷가에 서서 저 너머를 바라보다 있었다. 저기 소록도가 있겠지? 거기 그 애가 있을 거야? 어머니는 다음날을 위해 용기를 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첫 배를 타고 소록도에 갔다. 사무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어머니는 환자 명부를 찾아보았다. 아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야 아들을 찾아 헤매던 긴 여정이 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여자분이 어머니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며 아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청년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눈에는 검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얘야.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밀쳐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난 문둥병에 걸린 몸이라고요. 그만 가세요. 여긴 뭐하러 오셨어? 문둥병에 걸렸어도 넌 내 아들이야? 절 잘 보세요. 여기 서 있는 것은 예전에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제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졌어요. 저는 흉한 환자라고요. 그는 지팡이를 보여주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우리를 혐오스럽게 쳐다본다고요. 아들은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문둥병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나?
이것은 아들이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뚝거리며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문둥. 병자들은 모두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부고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릴 눈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평생 흘릴 눈물을 이미 다 써버렸다. 청년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서 위를 세척했다. 두 주 동안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의 아버지 뻘 되는 노인 한 분이 자리에 누운 그를 찾아왔다. 죽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젠 한번 살려고 해보게나? 내가 도와줌세. 지난날의 스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청년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이 아니든 문둥병자가 지니고 있는 희 망에는 한 가지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 노인과 청년은 일주일 내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문둥병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에 대해서, 가까이 지냈던 모든 이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년은 아버지 같은 노인과 친구처럼 지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그는 바른 길을 찾았다.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갔다. 그가 축구선수로서 가졌던 희망은 문둥병으로 무참하게 깨졌고 삶에 대한 증오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문둥이들의 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18.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진짜 문둥이. 청년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학생들은 이웃 마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생겼다. 어느 주일 오후 청년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다. 몸집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 한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신도 벗지 않은 채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앉아있던 청년들을 훑어보더니 한 청년의 멱살을 움켜쥐고서는 한마디 말없이 그 빈약한 체격의 청년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두 사람의 뒤를 쫓아 나갔을 때까지도 예배당의 두 문짝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청년이 더 맞지 않게 말리려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이런 거친 폭력을 지겹도록 많이 보아왔다.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그 남자의 주먹이 날아들었고 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멍한 정신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나의 행동에 놀라고 자신의 주먹이 내게 명중한 것에 놀란 탓인지 그는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노여움으로 이글거렸다. 내 자식이 문둥이들과 어울리다니. 절대 안 될 말이지. 저 놈은 문둥이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저 자식을 찾아다녀야 하냐고. 그는 고약하게 내뱉었다. 나는 내 검정색 단벌 양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상처가 약간 났다. 나는 그를 마주 보며 말했다. 여기 문둥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을에 더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문둥이입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까 그의 주먹이 내 얼굴에 명중한 것처럼 내 말 또한 그의 마음에 명중한 것일 뿐 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더니 아들을 밀쳐내고 돌아가 버렸다. 그제서야 그의 주먹이 다시 날아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돌아가고 난 후에야 나는 청년들은 우리가 한 말을 모두 들었다. 이제는 예배를 마저 드리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긴장감이 돌았다. 모두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집에 돌아와 글을 쓰면서 낮에 일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다시 올 것이다. 나는 그가 난폭하게 굴 것이 무서워서 책상 뒤에서 몸을 움츠렸다. 그가 정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그가 왔다. 밤 11시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다. 그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를 보고 나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떨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안감음을 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몽둥이를 문엽기 동에 기대어 놓고 신을 벗고 들어왔다. 목사님,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침묵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제가 문둥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힘이 장사 같은 그 남자가 왜소한 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제서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문둥병자들이었다. 그가 태어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빨리 아이를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시킨 것이었다. 아이는 자식이 없는 어느 가정에 아무도 모르게 입양이 되었다. 그들은 친자식처럼 아이를 길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가 주워다 키운 애라고 놀리는 소리를 들은 아이는 울면서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도 문둥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다. 그러면서 문둥병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미워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청년기에 집을 떠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시로 갔다. 그러나 문둥병은 벗을 수 없는 굴레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실제로 발병한 것도 아닌데도 그는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직업상의 이유로 영 호근처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우리 마을 사람들과 싸웠다. 그는 이웃들을 부추겨 우리 마을 사람들을 증오하며 대적하게 만들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돌을 던져 쫓아버리기도 했다. 문둥병자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심정을 그토록 잘 알면서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었다. 겉에 드러나는 문둥병의 표시는 없었지만 속 마음은 친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짓기워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문둥병이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우리 마을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저녁 무렵에는 낮에 벌어진 일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호에 있는 목사를 찾아가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목사님, 정말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제 과거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따돌리고 자식들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영호 사람들은 형제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식들의 장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지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바깥 사람들과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업보인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형제님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기를 기도하거나 우리가 다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라는 운명을 짊어진 우리와 화해하신 후로는 많은 것이 변했지요. 형제님도 형제님의 삶과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무거운 돌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찾아왔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문둥병자들과의 싸움을 그치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평화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다. 19.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쉬 청소부 아주머니와 기적에 대한 설교.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피곤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곤했다. 독일에서 온 친구와 나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의 대기실 복단에 있는 긴 의자 구석에 비좁게 끼어 앉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마다 소음은 더 심해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빠르게 소지품을 챙겨 들고는 버스를 타러 우르르 몰려갔다. 대기실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다가 잠시 후에는 새로 온 사람들로 다시 북적거렸다. 친구와 나는 전혀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난주 내내 이 모임 저 모임을 돌아다녔다. 성경 공부 모임과 청년부 모임, 공장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임에서부터 산에 있는 기도원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는 언제나 영호의 양로원 설립 계획으로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순례자 같았다.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발로 뛰어다니고서는 냄새 나는 버스 안에서 구벅구벅 졸기도 했고, 공기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고급 리무진을 타기도 했다. 우리는 극에서 극으로 옮겨 다녔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초대로 값비싼 호텔 뷔페에 가기도 하고 길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서둘러 국수를 먹기도 했다. 또 유럽의 성당만큼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가 하면 광주에 있는 작은 이발소의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눌려 기진맥진해서 앉아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옆으로 밀치는 사람이 있었다.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앞에 팽개쳐 놓은 채 담뱃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웠다. 연기 너머로 수건을 두른 머리와 주름진 이마, 상처, 자국이 있는 두툼한 담이 보였다.
이가 몇 개 빠져 있었으며 코는 납작했다. 아주머니는 나와 내 독일 친구를 위아래로 유심히 훑어보시더니 내게 웃어 보였다. 아주머니의 나이는 얼른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갑자기 인사를 했다. 워메, 이 사람 한국말 허벌나게 잘 허네잉. 아주머니가 얼른 인사를 받았다. 외국인이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이 신기해서였을까? 대화는 쉽게 이어졌다. 우리는 손짓발짓을 하거나 내가 통역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떴다.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터미널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다. 식구들은 터미널 근처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는 아주머니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쉬는 시간이었다. 아주머니는 터미널의 넓은 공간을 이리저리 청소하러 다니느라 피곤한 다리를 쉬고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곧 우리의 직업을 물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접 묻지는 않아도 돌려서 라도 물어보겠지? 하기는 물으면 안 될 이유는 없지? 나는 아주머니가 묻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아주머니는 내가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불교 신자여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근데 절에 안 간 지도 오래됐어요. 초파일날 부모님 따라 갔던 것이 마지막이라잉. 아주머니가 살던 집 지하에 교회가 있었다. 아주머니는 저녁에 퇴근할 때 지하에서 사람들 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자주 들었다. 호기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감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무얼 믿고 있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알지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픈 사람한테 손 딱 엉금은 싹 나서본다드만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헌디. 내가 다리 땀시 고생을 많이 해서요. 한번 가보면 어쩌까잉? 아주머니가 거리낌 없이 물었다. 나는 그 말을 친구에게 통역해 주었다. 우리는 어이가 없어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목사가 기적의 치료자라고. 그것은 목사 본연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기적적으로 병 고치는 일을 기독교의 표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더 이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영호행 버스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에 탄 후에 내가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도 보았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머니가 희망을 거는 것은 기적적인 병고침이라고. 나? 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군. 영호식. 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자네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내일 예배시리? 간이 어떨까? 우리는 밤늦도록 설교문을 작성했고 나는 독일어 문장을 우리말로 옮겼다. 우리 교인들은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대시. 영호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오시는 길입니다. 가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로마왕 헤롯 안티파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는 왕의 신하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지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증명해줄 만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든지 아니든지 아들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같이 가주실 것을 또 한 번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실제로 해주지는 않고 말만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집에 가서 아들이 실제로 건강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건 아주 옛날 얘기야. 요즘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내 아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쉽게 믿을 텐데 하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다 있었습니다. 물도 먹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난 터라 그의 혀는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지평선 너머에 보이는 저것은 무엇일까? 혹시 물이 아닐까? 그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바로 그의 이성입니다. 그의 이성은 계속 그에게 말합니다. 저기 저 은빛나는 띠는 물이 아니라 신기루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그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사막에 서 있는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며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리고 맙니다. 다른 예를 또 들겠습니다. 창밖에 월출산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그 정상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길에 서 있는 안내 표지판들은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아서는 어느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은 끝까지 보이지 않고 봉우리 뒤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침내 그는 한 길을 선택해서 서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는 자갈이 너무 많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는 멈추어 서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마침내 돌아섭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좀 더 쉬울까요?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매번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느 길로 끝까지 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들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실 텐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광야에 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서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산기슭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며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삶과 죽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보다 먼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먹을 것을 찾고 일을 찾고 보호와 사랑을 찾고 신을 찾습니다. 성경은 찾으면 찾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경험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찾는 것 대부분은 한낱 동경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갈릴리에 사는 이 왕의 신하와 그 아픈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어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말을 들으며 많은 소식과 광고와 약속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눈은 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뚫고 들어옵니다. 말씀은 항상 기적보다 앞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지금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성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효력을 잃지 않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내리쬐는 뜨거운 볕을 뚫고 30km를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는 갈 때라는 뜻입니다.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가 붙든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가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강한 거부감을 느낄 때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평선 넘어 보이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목구멍이 타오르는데도 거기에서 몸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구원을 두고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몸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사막의 죽음과 같습니다. 월출산에 올라가려는 사람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는 길마다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와주십사는 신하의 간청을 예수님이 거절하고 혼자 돌려보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왕의 신하나 우리에게 있는지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한 인간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는 난 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메시아, 곧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그 메시아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과연 그의 문제가 풀릴까요? 그의 믿음은 그의 시야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 그의 믿음은 과연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줄까요? 그의 믿음은 눈으로 결과를 직접 볼 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군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예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값싼 말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은 바로 왕의 신하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온전히 말씀 하나에만 의지하려면 불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말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와 삶 가운데서 그와 똑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까? 무엇이 이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 갔습니까? 여기 애는 기적의 치유자가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살리다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발된 호기심은 하루만 지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가 한 아버지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다라는 제목, 불꽃처럼 영원히 거지지 않고 타오를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이와 그의 가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러한 믿음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시던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믿어야 하지? 하고 묻습니다. 왕의 신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담긴 권위를 알고 있는 그는 목수의 말을 왕의 말처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 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사람의 삶은 이미 변화받은 삶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대시 덧붙이는 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19편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을 몇 마디 덧붙일 수 있을 뿐입니다. 영호에 사는 사람들이 왜 놀라운 사람들이냐고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성자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운 것이 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문둥병 환자이든 건강가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기나 질투, 분노나 다툼이나 불화 등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영호와 그 이웃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꼭 달라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둥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의 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을 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효석 목사가 최근에 보내온 편지의 몇 구절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양로원이 거의 완공되었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건물을 세우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독일에 안부를 전하네. 이훈영. 김효성 목사님의 나 환자 사역에 관한 본서는 독일에서 다스 도어프 더 버지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의 홍성사에서 번역 출판했습니다. 그 후 절판되어 구할 수 없었는데 이같이 화일의 형태로나마 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한국을 떠나 중국 내몽고의 나 환자 격리지구에서 중국인 나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하고 계신다 합니다.